안녕하세요. 오카노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설교 시리즈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을 중심으로 불의, 불의, 불의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례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례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부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말씀이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들만 줄줄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안 좋은 말은 가급적이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보호 심리가 강해서 현대인들에게 본문과 같은 죄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현대 사람에게 죄를 논하는 것이 왜 어려우냐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더군요. 첫째는 죄는 죽음처럼 유쾌하거나 즐거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소리 자꾸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낙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소리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죠. 또 하나는 죄는 많은 사람에게 익숙하지 못한 개념이라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생각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깊이 알고 또 익숙해 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합니다만은 막상 들어가 보면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못 알아들어요. 죄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무관심해요. 어떤 악을 범해도 죄에 대한 가책이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한 교리를 진지하게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듣기 싫은데 죄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만, 좋은 내용만 기록하고 있지 왜 이렇게 거북한 이야기를 또 듣기 싫은 용어들을 그저 줄줄이 이렇게 기록해서 읽게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죄 이야기를 할 때만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죄의 이야기를 할 때만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죄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행동과 생각으로 몰고 가는 선천적인 우리의 본성,
다시 말하면 내적인 성질까지 다 포함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한 것은 한마디도 들어있지를 않는가? 왜 우리에게 선한 것이 좀 있는데 그것은 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있는가? 왜 전부 나쁜 것만 써놓았는가? 인간은 이처럼 악한가? 이 정도로 고약한가? 자연히 자문자답하게 됩니다. 왜 인간이 이처럼 고약합니까? 이유가 26절 처음부터 나와요. 성경을 덮지 마십시오,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이라도 좀 마음을 집중하시면 여러분이 은혜 받습니다. 또 로비나 또 디디오실에서 좀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십시오. 왜 인간이 이처럼 고약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26절 처음에 나와요. 이를 인하여 하는 단어입니다. 이를 인하여. 쉽게 말하면 이것 때문에 그런 뜻이죠. 이것 때문에 하는 뜻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바로 앞에 25절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기 때문에 하는 뜻입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가르치고 현대인들의 우상숭배 밑바닥에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올려 앉혀놓는 자기 신격화의 무서운 죄가 숨어있다는 것. 이것을 지난 주일에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28절은 이를 인하여 하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가 뭐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기 때문에 하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예 싫어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만큼 거기에 흥미를 붙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나옵니다. 어떤 자석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나 신앙에 대해서 갑자기 몇 마디를 여러분이 꺼내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금방 정색을 하고는 하필이면 왜 이런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끄집어내느냐 하고 반색을 하죠. 바로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두기 싫어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도 싫어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자기에게서 추방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신격화시켰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이를 인하여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제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어요. 내 마음대로 해. 내버려 두었어요. 그랬더니 나타난 결과가 무섭습니다. 첫째는 상실한 마음이요. 둘째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잘 표를 하세요. 상실한 마음이 되어버려서 이 말은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상실했다는 말은 원래 뜻은 동전, 옛날 시대에 사용하던 동전의 그 사이즈가, 크기가 어떻게 좀 맞지를 않아가지고 동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은 결국 무엇과 같으냐? 규격이 맞지 않아서 가치를 잃어버린 동전 한 입과 같다 하는 뜻입니다. 그만큼 마음은 부패해버렸어요. 마음이 부패하니까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못할 짓이 뭐 있나요?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골라가면서 다 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골라가면서 다 하는 내용을 이제 26절부터 32절까지 하나하나 조목을 들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나열하고 있는 백과사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죄들,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죄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서 여기에 지금 하나하나 열거하며 인간은 이만큼 악하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배치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자유를 방종하면서 누리니까 나타나는 결과는 이렇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죄악상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역사가 버질이 말하기를 옳고 그른 것이 혼돈되어버린 사회다 그랬습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혼돈되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캄캄한 사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 시대는 필히 따라오는 것이 사치와 쾌락 추구입니다. 그래서 유례없는 사치 시대로서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놓고 그것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 얼마냐를 따지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과소비에 말려들어서 사회의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죠. 무엇을 입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옷이 얼마냐가 문제인 거예요. 집안에 들어있는 가구가 어떤 가구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짜리냐가 관심이에요. 이만큼 사회가 사치스러운 사회로 멍이 들어버리고 더러워졌던 것입니다. 평범한 일에는 쉽게 권태를 느껴버렸고 그래서 매일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기에 바빴습니다. 즐길 수만 있다면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서슴치 않고 범하는 것이 그 당시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부패한 로마 사회의 죄악상들을 골라서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이 자리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로마 시대에만 통용되던 죄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죄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요, 우리 모두의 악이라는 것을 긍정하고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26절, 27절을 다시 주목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처음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26절, 27절에 전통하신 분이 있어요. 정통하신 분. 없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쉽게 말하면 동성연애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성연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성적 타락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가 부패하고 더러워졌다 하면은 성타락이 가장 첨단을 걷는 것이 공통된 일입니다. 성타락, 이 성적 타락, 특히 26절, 27절의 이 타락은 24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보충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랬죠.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하나 동성연애를 26절, 27절에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가 타락한 사회의 종착점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동성연애는 말기 현상에 속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성은 고귀한 목적을 가진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남녀가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허락된 길은 결혼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 인간은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 만족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이라는 틀에 매여서 한평생을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너무 따분한 것입니다.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의 질서, 법칙을 한번 벗어나서 금지된 쾌락을 맛보고 싶은 충동을 그들이 가슴속에 안고 있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 같은 욕망에 끌려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이 빠진 곳이 어디 있느냐. 무책임한 동거생활. 결혼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안 하고 그저 마음에 맞으면 얼마 동안 사는 동거생활. 흔해 빠진 일이죠. 미국 같은 데서는 더욱이 그렇고 오늘날 한국에서도. 그저 동거생활 하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가서 지나가다가 그저 몇 사람 중에 한 사람 붙들고 아마 확인하면 하나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젊은이들 중에서. 그만큼 무책임한 동거생활.
또 간통, 또 강간. 요즘에는 이런 단어를 쓰기 싫으니까 그런지 성폭행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저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여자들의 이상한 데를 뭐 몽둥이가 때렸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걸 강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강간하는 말이 좀 듣기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성폭행이라는 용어로 바꾸어서 요즘에는 많이들 씁니다. 이런 것, 혼음, 변태성욕, 동성연애, 이 모든 성문란 행위가 바로 26절, 27절에 포함된 성적 타락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동성연애가 아직 낯선 이야기로 들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낌새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미 서구 사회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바울이 살고 있던 초기 로마 황제 가운데서 15명을 조사했던 15명 중에서 14명이 게이였습니다. 게이. 게이가 뭔지 알아요? 동성연애자입니다. 아이, 그 황제 정도 되면은 아름답고 이쁜 여자들은 그냥 원하는 대로 다 끌어다가 궁중에 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팔자 좋은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틀에서 남자가 여자를 상대한다는 그 자연적인 틀에서 재미를 못 보는 거예요. 권태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만 하냐? 좀 다른 길이 없냐? 그래서 빠져들어간 것이 동성연애입니다. 이런 동성연애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였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짐승하고 교합하는 것까지 사회가 그저 있을 수 있는 일로 통용이 되던 시대가 그렇게 더러워졌던 로마 사회였습니다. 89년 또 샌프란시스코의 한 가정법에는 동성연애자들이 부부로서 호적신고를 하면 결혼증명서를 떼어주는데 꼭 결혼증명서라기보다는 그 결혼증명서와 유사한 증명서를 발급받게 하고 다른 부부들과 똑같은 혜택을 정부로부터 받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88년도에 이미 캐나다의 연합교회는 32차 총회에서 동성연애자들도 목사로서 안수받을 수 있게 법안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수 더 떠서 동성연애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하는 이제 신학적인 해석까지 붙여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왜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느냐? 왜 법을 고쳐야 될 만큼 심각하냐? 왜 교회가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을 성직자로 받아들여야 될 만큼 심각하냐? 옛날에는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왜 지금은 그러냐? 이유 딱 하나. 뭡니까? 그만큼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소수기 때문에 적당히 처리를 했지만 이제는 너무 많으니까 그것도 무식한 사람들에게만 아니고 꼭대기부터 밑바닥까지 지식 여하를 막론하고 경제 수준 여하를 막론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성적 문란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일이 안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법을 고쳐서 그들을 목사 안수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동성연애가 죄입니까? 우리 이 가운데서 할머니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거라고. 동성연애가 뭔가 하면 남자 둘이 살면서 하나는 부인 노릇하고 하나는 남자 노릇하는 거예요. 여자 둘이 살면서 하나는 남편 노릇하고 하나는 여자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집안에 들어가면 한 사람은 여자면서 남자 소리를 내고 또 한 사람은 남자면서 집에 들어가면 다른 남자에게 여자 소리를 낸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게 동성연애입니다. 그게 왜 죄냐? 왜 하나님 앞에 악이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26절에 중간에 보면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뭐로 쓴다? 영리로 쓴다. 이 말은 자연적인 법칙을 따르지 않냐고 법칙을 거꾸로 뒤집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로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어 살게 했지 남자 남자끼리 짝지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이냐 너는 남자 여자 만들어가 짝지어서 살게 했지만 나는 한 수도 떠서 남자를 여자로 바꿀 수 있고 여자를 남자로 바꿀 수 있다 어디 한번 보자 하는 식이에요. 얼마나 건방진 행위요. 얼마나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행위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연히 상당한 보응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보응이 따라와요. 그 27절 끝에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당한 보응이 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남자 동성연애자를 먼저 나무랍니까? 여자 동성연애자를 먼저 나무랍니까? 그거 이상하죠. 왜 여자 동성연애자를 먼저 언급하느냐? 제가 볼 때는 죄질이 조금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쪽이 동성연애에 있어서는 남자보다 좀 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본문도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7절 보면 남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쓰고 있어요. 서로 향하여 무엇이 음욕이 부릴 듯한다. 남자 남자끼리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엉망입니까? 남자보다 여자보다 뭐가 누가 더 엉망이야? 남자가 더 엉망이다. 그래서 죄질이 가벼운 쪽부터 시작해서 죄질이 무거운 쪽으로 지금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동성연애자가 어떤 보응을 받았느냐? 제가 볼 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간 사회로부터 완전히 도태되었고요. 그래서 사회에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가 누구로부터 발생한 병입니까? 동성연애자들로부터 시작된 병입니다. 벌써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10대가 성병을 옮기는 비율은 13초에 한 명꼴이라고 얼마 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13초에 10대 하나가 성병에 올라요. 옮겨져요. 전염이 돼요.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의 한 고등학교에서 무작위로 그냥 되는 대로 조사한 결과 100명 중에 한 아이가 이미 에이즈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것이 판명되었고 도시 안에 있는 대학에서는 300명에 1명 그 다음에 도시에서 좀 떨어진 대학촌에 있는 경우에는 500명에 1명꼴로 전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동성연애자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동성연애를 공공연히 공인하는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죄의 보응을 받고 있다는 결과가 오늘 서구 사회에서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9절부터는 마음에 가득한 죄 네 가지,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이렇게 항목을 정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이 그저 모든 죄의 이야기겠지 하고 넘길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을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우선 네 가지 가득한 거. 이 가득하다는 말은 마음이 죄짓는데 반쯤 50% 정도 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온통 빼앗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죄짓는 데만 마음이 가 있어. 그럼 어떤 죄냐? 첫째 뭡니까? 모든 불의. 모든 불의라는 말은 광범위한 악을 전부 포괄해서 사용하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불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로마서 1장에 언급하지 아니하는 모든 죄를 다 포함하는지 모릅니다. 하여튼 불입니다. 그 다음에 추악, 탐욕은 잠깐 옆에 제쳐놓고 추악, 악이 이 둘은 쌍둥이에요. 추악은 뭐고 악이가 뭐냐 하고 너무 따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추악은 악을 범하는 행동을 말하고 악이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성품이라고 해석합니다. 옳은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 구별하려고 하면 안 돼요. 둘 다 인간이 본성으로나 행동해서 철저히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용어가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나란히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누룩이 괴악하고 악독하다 할 때 괴악은 뭐고 악독이 뭐냐 이거 구별하려고 하면 이상해지죠. 괴악하고 악독하다 하는 두 말을 동시에 쓰는 것은 아주 못쓰게 된 누룩이라는 뜻이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추악과 악이
하고 연거푸 나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나 행동이 도무지 쓸 수가 없을 만큼 더러워졌다는 말입니다. 썩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탐욕.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터무니없는 욕망을 가리킵니다. 남은 생각 안 하는 철저한 자기 위주의 소유욕이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입니다. 모 대학의 무용과 홍모 교수, 육모 교수. 남편들도 대학 교수들이라고 하니까 이분들이야말로 귀족, 직장으로 따지면 귀족 계급입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라도 이 레슨비를 받을 수 있는 예능계 계통의 교수직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돈을 끌어모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용서하십시오. 흙만 쳐다보고 자라나는 식물만 연구하고 있는 농대 교수 같으면 그런 일이 없지만 이게 얼마나 순박하신 지성인들입니까? 그런데 레슨을 받는다 하는 이 위치에 있으면 사람들이 재물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자식에게 예치능계 공부를 시키려면 집안채 날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고 시간당 피아노 교수비가 10만 원이요. 입시 전에 반짝 30분 봐주는 것에 100만 원 받는다는 말은 공공연히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으로 차지 아니해서 어마어마한 동거래를 뒷전에 해가면서 성적을 조작하고 그래서 몇 사람씩 학교에 집어넣고 그것도 타 대학의 부정처럼 학교 재정이 어려워서 했다는 어떤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의 행포요. 기득권층의 끝없는 욕망이요. 인간이 얼마나 탐욕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표본입니다. 지식이 많고 두뇌가 좋고 사회 지도급에 있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더 그렇다는 것을 아주 원색적으로 증명해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탐욕. 두 번째로 가득한 죄가 다섯 가지 나옵니다. 29절. 중간에 시기, 살인, 분쟁. 이 세 가지는 한 통 속에 들어있는 죄들입니다. 시기를 하게 되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면 분쟁하고 분쟁하면 서로 잘못하면 죽이고 살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우리는 성경 안에서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는 뭡니까? 속이는 건데 이 사기라는 원래의 의미는 낚시에 달아놓는 미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속이려고 아주 계획적으로 미끼를 다는 것이죠. 아주 강교한 수단을 쓰는 것입니다. 청와대 비서관이다 하는 명함을 내놓는 식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보통 비상하지 않습니다. IQ가 아마 상당할 거예요. 그 옆에 따라오는 악독이라는 죄가 있죠. 이 악독도 사기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독은 의식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기가 뭐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꾀를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러니 이 두 개가 하나죠. 오늘 이런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독사처럼 어두운 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기회만 있으면 달려들어 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죄입니까?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이 둘도 쌍둥이에요. 그에 비슷한 의미이지만 당자가 있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수군수군이고 당자가 없는 자리에서 험담하는 것은 비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당자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귀에 대고 소근소근하면서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 하면은 수근수근이고 그 다음에 대놓고 그냥 욕하면은 그건 비방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뭐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든지 간에 수근수근 비방하는 것과 그 다음에 비방하는 것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하는 말이 30절 나오죠.
이것은 해석상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원문상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이 뜻대로 그대로 되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는 의미로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본문 전체로 놓고 볼 때는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냐? 후자가 더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죄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고 인간이 저지르는 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 이 세 죄악도 그에 다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악을 가리킵니다. 능욕하는 자, 이것은 번역상 잘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뻐기는 사람 하는 뜻입니다. 뻐기는 사람 혹은 무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뻐기는 사람, 교만한 사람, 자랑하는 사람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죠. 특별히 자랑한다고 하는 이 말에는 방랑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회에서 약을 팔러 다니는 약장수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돌팔이 의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약도 팔고 병도 고칩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 약이 아니면은 나을 병이 없고 자기 아니면 고칠 병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기 자랑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게 뻑이죠. 최하죠. 이것을 여기서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뻑이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하는 자 하는 죄가 나옵니다. 한 가지 악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똑같은 악을 범하는 것으로 마음이 차지 안해서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악을 범하고 더 악한 일을 궁리하고 있는 사람을 가르칩니다. 부모 거역하는 것, 배은망덕의 표본이죠. 우매한 자는 뭡니까? 어리석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어리석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함으로써 어리석어진 그 상태, 약간 머리가 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멸시함으로써 미련하게 된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약자가 뭡니까? 약속을 해놓고는 쉽게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하는 말이 나옵니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인간의 정마저 외면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한 가지 좋지 않는 풍속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잘 갖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부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를 깨끗이 씻어 씻겨가지고는 아버지 발치에 갖다 눕혀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누워서 그 아이를 힐긋 쳐다보고 이놈 쓸만하다. 괜찮겠구나 하고 마음에 들면 일어나가지고 아이를 품에 안고 일어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애는 합격이에요. 그 아이는 이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슬그머니 고개를 돌려보니까 딸이란 말이야. 별로 또 쓸 것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핵 돌아 누워버립니다. 그러면 그 애는 이제 가는 겁니다. 갖다 내버려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광장 같은 데는 날이 새면은 3, 40명의 어린 아이들이 내버려져서 그냥 길길대고 울다가 죽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이게 비정, 인간의 비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자비한 자요, 이 무정한 자라는 의미인데 오늘 우리 사회도 뭐 로마 사람 뺨칠 정도의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4살짜리 고아 소녀를 데려다 감금하고 학대해서 동물처럼 사육하고 그 다음에는 서커스단에 끌고 들어가서 돈벌이를 하고 키가 자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두 끼밖에 먹이지 않고 잘못하면 두들겨 패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인간의 비정이죠. 사람이 아니죠. 5살 난 5학년짜리 오빠가 같이 놀아주지 않는다고 안다라는 누이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것을 위장하고자 불을 지르고 허위신고를 했다는 기사, 며칠 전의 기사죠. 순박한 시골 청년이 잠자는 모녀를 덮쳤다가 반항을 하자 어머니를 살해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어머니 시체 옆에서 딸을 성폭행한 사건.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아니할 무서운 인간의 비정입니다. 오늘 사회, 바로 로마 시대의 사회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32절 봅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이상한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아 이런 일을 행하면은 사형을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죄를 두고는 죽음에 던진다 한 사실을 안다고 어떻게 여기에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 알고 있나요 그들이? 꼭 알아두십시오. 안다고 했어요. 모르고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 2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양심에 나쁜 짓을 하면요. 2장 15절 무엇이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까? 양심이 증거가 됩니다. 양심이 증거가 돼가지고 자기의 생각들이 서로 막 송사하고 변명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시 말하면 아이고 이거 나쁜 짓인데 이러다가는 내가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하고 은근히 잘못되는 줄을 안다는 말입니다. 알면서도 그 짓을 하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만 악한 일을 행할 뿐 아니고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만 악을 행하면 끝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을 행하는 것을 보고 즐깁니다.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옳다고 강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도 그렇게 뭐 오늘날 사회에서 괜찮아 하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아 사회가 구조적으로 잘못되어 있는데, 아 인간은 나약한데, 아이 천하가 다 그런데 뭘 나 혼자만 깨끗하게 살 것이냐, 아니 뭐 수단이 좀 나빴더라도 목적이 좋으면 되지 않느냐는 공리주의, 이와 같은 것들을 떠버리면서 자기들의 모든 행동이 옳은 것처럼 생각하고 변명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매우 긴장된 가운데서 우리의 성향, 생각, 행동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해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로마 당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까? 예수를 믿으니 우리에게는 상관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오늘 본문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기운 나의 모습이요 당신의 모습입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의로운 채 가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 놓으면 여기에 나타난 이 모든 죄 어느 것 하나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는 추잡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 나 자신이라는 것 우리가 숨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 내용 가운데서는 우리 자신과 무관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러 선한 것도 있습니다. 동성연애 같은 것은 우리가 꿈을 꾸지도 못한 죄인지도 모릅니다. 21가지 나오는 죄 가운데서 저촉될 만한 것은 다섯 손가락 안에도 들어가지 아니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세보세요. 내하고 관계없는 거 전부 다 제쳐놇고 나하고 관계있는 것만 하면 손가락 한번 제쳐보세요. 몇 개나 나오나. 어떤 사람은 한 다섯 손가락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도 이 모든 죄가 마치 나의 악인 양 매도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마음속에 은근히 반항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에 일리가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동기와 기회와 명분만 주어지면 26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모든 불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 속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서로 그 가운데서 한두 가지만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형에 해당해? 수근수근하는 것도 사형에 해당하나요 여러분? 여기 아까 뭐 수근수근한다고 나왔는데, 예, 수근수근해도 사형에 해당합니까?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가 수근수근하다가 왔는데 나에게 벌을 주십시오 하면은 아마 그 사람 정신병동으로 아마 갈 거라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나는 입으로 수근수근하니까 수근수근하는 것밖에 들리지를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수근수근하는 그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따라 뿌리를 캐고 내려가면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거든요. 그걸 보시니까 수근수근하는 사람도 사형에 해당한다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사형은 로마서에만 해도 22번이나 나오는 단어입니다.
22번 중에서 18번이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는 말과 연관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죄 가운데서 한 가지만 죄를 범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기에 나오는 인간이 바로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천국의 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형제들을 불러서 예배에 같이 참석하자고 한번 권유를 해보십시오. 들어오나? 안 들어옵니다. 내 꼴이 이런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안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를 가지고 아, 나의 진짜 모습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천국 문 열어놔도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진짜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서운 죄를 범하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있는 죄악투성이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앉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니 인간의 진짜 모습은 죄악투성이로 얼룩져 있고 선한 것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사형수들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죄를 어디에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적당히 한두 가지 개선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무지 쓸모가 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새것으로 갈아치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새것으로 갈아치우는 이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더러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분도 그분밖에 없고 이 더러운 죄로 부패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 사람을 볼 때 잘 입고 다니는 옷을 보지 마십시오. 승용차를 보지 마십시오. 로마서 1장을 통해서 그들의 진면모를 여러분이 보십시오. 얼마나 추악한 존재가 걸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이 희죽희죽하고 웃으면서 가고 있는지, 얼마나 냄새나는 인간이 고급차를 타고 향수를 뿌리고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대각성전도 집회를 앞에 놓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들이 잘 사는 것이 질투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요. 그들이 마음 놓고 세상을 사는 것이 불쌍해서 아닙니다. 그들 존재 자체가 너무나 너무나 절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귀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나의 죄를 한 가지씩 고소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절망 앞에서 세 가지 은혜를 놓고 저는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을 나도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모든 죄목들이 다 나의 죄인데 예수를 믿자 무조건 모두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믿은 후에도 여기에 나열된 모든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과 악함이 얼마든지 내 안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감화로 그 악을 범하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다고 그래요. 언덕 위에 있는 수레는 가만히 붙들어 놓지 않으면 저절로 혼자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굴러 내려가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덕 위에 있는 수레와 같아요. 말씀과 성령으로 그 마음을 날마다 붙들어주는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이 죄를 또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은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유해 주신 은혜,
오늘도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저는 로마서 1장 26절 이하의 죄 항목을 보면서도 마음속에 감사가 치밀어오릅니다. 감격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진짜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0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210장에 보면 예수 믿고 나서 근본적으로 악하고 더러웠던 자기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었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는 날마다 밝은 빛 아래서 주님과 동행할 뿐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음에 있는 모든 공포를 다 물리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기록한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야 나도 형편없는 존재인데 벌거벗겨 놓으면 정말 형편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예수 안에서 이처럼 아름답게 변화시켜 놓았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이 찬송 부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나요? 아니면 찬송가 부르는 게 힘이 드나요? 제가 저 뒷자리에 앉아서 쭉 예배를 보면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찬송가가 참 힘이 없습니다. 잘 못 부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천장이 막아가지고 공명이 안 돼서 더 찬송가가 힘이 없이 들리는 것 같아요. 2층은 괜찮은데 저 비디오실에서 계시는 분들 특히 찬송 부를 때 이 아마 좀 뜨겁게 부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아멘. 아무리 더러운 죄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기가 아프게 듣다가도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받았다는 복음이 선포되면 무엇이 터집니까? 찬양이 터집니다.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알아야 돼요. 찬송 부르기 힘드세요? 제가 이 테이블 한 번씩 자주 듣는데 여러분의 찬송 소리가 꼭 천상에 훌훌훌훌 날라 올라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만큼이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부를 동안에 성령이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를 때 아직도 여러분 중에 오늘 로마서 1장이 지적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죄에서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역사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우리를 더욱더 속사람 강하게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면 이 더러운 죄에 빠져있는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거자 되게 만들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요. 뭐 저도 설교는 가급적 짧게 30분 하고 그 다음에 소리도 크게 지르지 말고 점잖게 설교하고 그래 30분 설교하고 내려가 앉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 설교 하루 4번 해도 괜찮죠. 그런데 뭐 때문에 올라와서 이렇게 긴 시간 끌어가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는 또 막 춤을 추고 내가 왜 이럽니까? 왜 이래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여러분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하나로 모인 공동체가 드디어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걱정이 많겠지만은 주일날 한번 오셔서 찬송 부를 때 마음을 합하세요. 여러분 근심을 마음에 안고 있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죠. 별 도리가 없어요. 주님께 맡겨. 1절 3절 한번 다시 1절 3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가리고 있는 옷을 하나하나 벗기면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어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더러운 존재인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기 싫어도 거북해도 마음에 거부 반응이 생겨도
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죄를 앞에 놓고 보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인데 주여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진면모를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더러운 것이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유해 주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신 거 정말로 고맙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과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러한 죄악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때의 마음이 무겁고 고통스럽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리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리 회개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아무리 내가 아침 저녁 결심을 100번하고 고치려고 해도 못 고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주여 그와 같은 형제들이 있으면 이 시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너무나 악합니다. 로마 사회에 뺨칠 정도로 이 사회가 더러워지고 악해집니다. 이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방주가 되려면 우리 자신부터 바로 서야 되겠사오니 주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게 참으로 성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생명의 샘은 출판과 테이프, 영상, 인터넷 등의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생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사랑의 교회 미디어 선교사역입니다. 이 테이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은 생명의 샘으로 연락해 주시면 여러분을 성심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